제주를 포모하는 한라산은 영실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예로부터 신선이 산다여 이름 지어진 영실. 영주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영실 기암은 500장군의 전설이 서려 있어 신비롭다. 철쭉이 흐드러지게 핀 봄, 푸른빛이 짙어진 여름, 붉은색으로 단장한 가을, 온통 하얀 빛으로 색칠한 겨울, 하늘 아래 첫 봉우리 신선이 살아있는 산 영실. 태초 제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영실이다. 사방이 온통 하얗다. 나뭇가지 바위에도 마치 분칠을 해놓은 듯 하얀 빛으로 눈부시다. 속세의 티락은 찾아볼 수 없는 눈 덮인 겨울의 영실은 언제 봐도 찬란하다. 옥수초와 함께 시작되는 영실의 봄. 바위 사이에 흐드러지게 수놓은 진달래가 영실의 봄을 알린다. 갈수록 푸른빛을 더해가는 영실의 여름. 이름 모를 들꽃과 새의 지저귐이 푸르름을 노래하고, 안개 사이로 보이는 시원스러운 폭포 물줄기는 섬 탄생의 비밀을 아는 듯 신비롭다. 울긋불긋 빛깔고 온 영실의 단풍은 나그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기안개석 사이로 보이는 붉은 가을빛, 사계절 제각각의 얼굴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한라산을 제집 드나들듯 그림 속에 기록해온 산악인이자 화가인 안은찬. 그에게 있어 영실은 어떤 곳일까? 보면은 계곡에 들은 물소리, 또 이름 모른 새들이 지저귐, 또 여름에는 울밀창창한 그 수목이 오른 사람들에게 부드듬을 안겨주었고, 가을에는 그 오백란에 붙어있는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드는 그것은 한 폭의 동양화죠. 겨울에는 그 설경, 나무에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뭐 빼앗아간다고 할까요? 눈 덮인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땅, 겨울의 영실은 눈이 시리게 투명하다. 영실 계곡의 웅장하고 둘러친 모양이 석가여래가 불제자에게 설법하던 영상과 비슷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영실. 하나의 화산체의 조면암체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병풍바위는 잘 발달된 주상절리층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동쪽의 기암은 용암이 약대지층을 따라 분출하다 그냥 굳어진 것으로, 영실은 백목당과 더불어 한라산의 중요한 화산 지질학적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큰 분화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화산체입니다. 당시 500나을 이루고 있는 조면암체가 넓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현무암 화산체가 오름으로써 희생화산체로 폭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화구 내에 그 폭발한 흔적인 화구가 남아있고, 지금 뒤에 보이는 병풍바위라든가 500나안의 뾰족뾰족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분화구로서 아니면 어떠한 화산체로서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이 바로 영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실은 백록담과 함께 영실은 한라산에서 화산체에서 가장 중요한 화산지질학적 자원이 아닌가. 화산 지질학적 외에도 영실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높은 꼭대기부터 깊은 골짜기까지 장엄하게 늘어선 기암절경 때문이다. 영주 10경 중 하나인 영실 기암을 갖가지 모양으로 표현해놓은 영주 10경덕. 장군이 칼을 찬 모습, 아름다운 미녀가 쪽진 모습, 신선이 춤을 추는 모습,
호랑이가 걸터앉은 모습 등 기암의 모습이 친근하게 표현되어 있다. 석가의 제자 500명을 뜻하는 500나항과 더불어 500장군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영실기암. 이곳에는 한 편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한 할망이 아들 500 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어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 500 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죽솥에 빠져 죽었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떠먹기 시작했고 그 죽은 어떤 죽보다 맛이 좋았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이 죽을 먹으려고 소틀을 쳤다가 큰 뼈다귀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먹어 치운 형제들과는 함께 못 살겠다면서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함경면 고산이 차기섬으로 달려가 파이가 돼버렸다. 그 후로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고 그 바위들은 500장군이라고 불렸다. 설문대 할망 전설과 함께 제주의 신화로 전해져오는 500장군 이야기. 이 전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설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의 삶은 바로 제주도 사람들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화상에서 나타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풀과 나무 뿌리로 죽을 해 먹었다고 하는 점도 바로 과거에 제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겠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애정을 설화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영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영실을 깨뜨린다. 한없이 투명해 시간마저도 정지해버릴 것 같은 영실의 존재함. 눈바람마저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이곳은 그 존재만으로도 신비롭다. 한라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예로부터 스님들의 도를 닦던 존재함은 정확한 창건년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존재함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 부처님의 16존자 여섯 번째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대장경뿐만 아니라 존재함에 관한 기록은 적지 않다. 홍유선의 소충유고에는 존재함에서 목욕재계하고 국성제라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김상원의 남사록을 보면 오직 존재함의 승려들만이 철을 거느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주 유일의 청정도량이었던 존재함.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가장 깊숙한 이곳에서 스님들은 마음을 닦고 또 닦았을 것이다. 제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유물인 부도. 일반 스님의 사리와 유고를 봉안했던 이 부도는 모양이 종처럼 생겼다 해서 석종형 부도로 불리우고 있다. 존재함의 부도는 존재함의 역사적 의미를 짐작해준다. 법화타라든가 수정사회라는 것들이 몽골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존재함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제주적 불교의 양상을 강하게 간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주민 자체가 이 영실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인식을 했고 그 속에 이제 동굴이 있었고 좌선암이 있었고 칠청대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제주적인 그러한 어떤 상상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존재함이 갖고 있는 위상은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여타의 사찰에 비해서
상당히 귀중한 그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실은 절박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기도터라도 유명하다. 예전에 비해 찾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신성한 기운을 얻어 소원을 이루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영실은 예나 지금이나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신성스러운 땅인 것이다. 섬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신성스러운 땅 영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각각의 얼굴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영실의 사계. 제주 창조의 신인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에 얽힌 전설. 석가모니의 제자가 찾았다는 신비로운 존재함.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영실을 찾는 제주 사람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영실이 있어 한라산은 보배롭다.